김주애로 추정됩니다. 왜 하필 신형 무기 발사장에 어린 딸을 데려와 공개했는지 그 이유를 이대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화성 17형을 지켜보는 소녀. 발사장을 거닐면서도 김정은 총비서의 손을 내내 잡고 있습니다.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이설주를 꼭 닮은 외모의 딸로 북한의 공식 공개는 처음입니다.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김 총비서 부부는 3명의 자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첫째는 2010년생 아들, 둘째는 2013년 전후로 태어난 딸, 셋째는 2017년에 태어났는데 성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사진 속 주인공은 나이대로 봤을 때 둘째로 추정되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김주애입니다. 그녀의 이름을 처음 알린 건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입니다. 김정은의 초청으로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은 주애라는 이름의 김정은 딸을 안아봤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. 신형 무기 발사장에 어린 딸을 동행시키고 그 사진까지 공개한 건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. 보통 그 사람의 지도자상 가족의 안정감 이런 것을 다 함께 보여주는 거. 신형 미사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.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 이 소위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확보했다라는 네. 상징성. 네. 이게 이제 국내적인 메시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북한의 왕조적 권력 세습에서 딸은 후계 구도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공개 부담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